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9쪽인데 이 부동산 정책이론은 최근 우리가 2년 동안 이 7, 8문제 매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쉬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잘 알면은 여러분 쉽게 득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매년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 정부에 있어서의 우리가 시장 개입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나오죠. 자, 시험 문제 또 우선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부에 있어서의 이 시장 개입의 이유가 뭐냐? 네.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시장 개입의 이유.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를 우선 계속 하는 우리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얘기죠. 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 중에서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시장의 실패죠. 자, 시장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죠. 요즘에 토지 시장이나 주택 시장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보시면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개입을 우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득을 우리가 재분배합니다. 자,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바로 우리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 형평성. 자,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의 누진세를 우리가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이 효율성을 또 높일 수 있죠. 자, 한정된 토지에 있어서의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죠. 자, 어떤 개입이냐면 토지 이용 규제가 있죠. 자,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하는데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이 지역 지구제죠.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 자, 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이 주거 안정,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개입을 합니다. 바로 뭐를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죠.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주거에 있어서의 이 질, 이 복지, 주거복지에 또 증진을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입을 하는 이유는 상당히 우리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189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장 실패가 나오죠. 자, 이 시장에 있어서의 실패를 우선 보시면은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 자, 이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인데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은 두 번 출제했었죠. 16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또 한 용어인데 자, 우선은 원인 중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의 기능에 있어서의 장애죠. 즉 시장에 있어서의 이 구조적인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인데 이 불안정 경쟁 기업. 자, 이런 불안정 경쟁. 자,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데 이 불안정 경쟁 시장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완정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는데 기업의 하나인 독점, 또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과점이죠. 그래서 이 독과점, 우리가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죠. 이 시장에 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고, 또 이 시장에서의 내부에서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죠? 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규모의 이 경제가 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모의 경제는 바로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바로 이런 의미.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 제품을 하나 만드는 비용이 이 평균 비용인데 이 평균 비용이 점점 어떻게 이렇게 체감을 하는 이 형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평균 비용이 체감하고 있다. 자,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비용 체감 산업, 이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뭐가 발생하죠? 독점이 우선 생긴다. 다른 기업과의 경쟁의 우위가 생기면서 자연 독점으로 인해서 또 시장의 실패를 발생시키죠. 시장의 실패를 또 우선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죠. 외부 효과. 자, 여러분이 이제 잠시 뒤에 또 배워야 될 용어 중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공공재가 우리가 존재하는 경우죠. 공공재가 또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 보시면은 정부의 실패인데, 이 정부의 이 시장 개입, 이 정부가 시장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개입을 하기 전, 이 개입을 하기 전보다 이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죠. 개입을 하기 전보다 이 시장 상황을 우리는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개입을 하기 전보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하죠. 정부의 실패.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 또 관료제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또 이런 게 있겠고, 또 우리 정치적 측면에서의 선거 등의 영향, 또 양호하지 못한 불량한 정치에 있어서의 환경 등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측면에서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외부 효과가 우리가 191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가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러분 32회 시험에는 시장 실패의 원인 중 이 외부 효과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념을 볼까요? 자, 시장 기구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 이 시장 안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장 기구를 우리가 통하지 않고 이 말이죠. 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내에서 우리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입혔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를 외부 효과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통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은, 이게 포인트인데, 자, 시장 기구를 또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출제를 많이 하고, 또 의도적인, 또 이런 의도하지 않은 것을 의도적인 이런 형태로 또 출제를 많이 한다는 내용이죠.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의도하지 않은 이 benefit, 이 영어의 이 benefit란 단어는 이 편익이라고 번역하죠. 편리함이나 이익 또는 이익이라고 보고,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플러스 정의라고 해요. 정의 외부 효과 또는 긍정적, 긍정적, 플러스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하죠. 또 이론, 그래서 이 플러스는 positive에서 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 또 이론 외부 효과, 이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하고,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마이너스, 이 부의 외부 효과, 부를 네거티브죠. 마이너스를 네거티브니까 부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해로운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라고 하죠. 자,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 외부 효과에 있어서의 개념 우선은 살펴본 내용이죠. 자, 이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죠. 이 소비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자, 외부 효과는 이 소비 과정, 이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외부 효과가 나오는데, 자, 191페이지 보시면은 정의 외부 효과죠.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대규모 생태 공원을 조성하면은 이 쾌적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자,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에 이 그림이 바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의 외부 효과에서는 우선은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우리는 이 우리가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 사적인 편익 또는 사적인 이익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얻는 이익, 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사회적 편익과 이 소비일 때는 사적인 이 편익을 이 비교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비교를 지금 하는데, 이 사회적 편익이 크다. 자, 여러분이 요즘 코로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면역, 코로나의 면역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개인이 코로나 이 면역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보다 이 개개인이 맞음으로써 사회 전체 코로나 예방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훨씬 더 크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비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다. 자,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보게 되면은, 자, 이 수요 곡선, 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이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 균형이죠. 만나는 점이 이 균형입니다. 이 균형. 소비량이 주어졌는데, 그럼 이 정도 소비를 하면요, 이 사적인 편익보다 더 어떻게 돼? 더 높죠? 사회적 편익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각 소비량 수준에서 사회적 편익이 더 높으니까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바로 이게 바로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이죠. 자,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이게 새로운 그죠?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이다.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이 이만큼인데, 실제는 이 균형만큼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어떻게 돼요? 균형 소비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적죠. 그래서 이 크기만큼 우리가 뭐가 된다? 과소 소비가 되고 있다. 과소.
자, 이 크기만큼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소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소비량을 늘려야겠죠? 이 사회적으로 이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만큼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뭐를 지급을 해야 된다? 국가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예방주사 맞을 때 무료로 하죠. 보조금 100% 지급해서 무료로 우리가 여러분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산 과정에서는 비용입니다. 생산은 비용.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이 사적 우리가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해서 기술 혁신에 따른 우리가 비용이 우리가 발생하는데 이게 많이 들죠. 그런데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점점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디가 더 크다? 이게 사적 비용이 더 큽니다. 이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지죠.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된다? 과소가 나오죠. 과소. 사회에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우리가 최적 생산량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국가는 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뭐 그런 것도 우리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의 외부 효과로서는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인 편익이 크죠. 자, 요즘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술, 담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사적인 편익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이익보다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암 걸릴 가능성이 한 6배 더 높다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해로운 영향 주니까 편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배, 또 우리 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 피해를 많이 주죠. 그래서 음주운전 이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정의일 때와 다릅니다. 부일 때는 과소가해라. 술 담배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를 이 시장에서의 균형 소비량보다 더 많이 어떻게 돼요? 소비를 해요. 예? 우리가 자, 여러분이 이 술, 담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과다 소비를 합니다. 과다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량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만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술에 대해서는 뭐죠? 이 주류세,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를 부과를 하죠. 자,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담배 가격이 2,500원인데 이것을 담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2,000원 인상했죠. 4,500원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담배 소비도 우리가 약간 줄었지만은 정부의 조세 수입이 3조 5천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4,500원이잖아요. 우리가 뉴스 최근에 보니까 얼마로 담배 가격을 8,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럼 4,500원에 3,500원 더 인상을 하면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 인상해서 한 3조 5천억 늘었는데, 그럼 한 9조 정도 담배 소비세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담배 소비세, 간접세를 올린다는 얘기죠. 왜? 직접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고 또 주류세도 올린다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소주 출고 가격이 1,000원이고, 여러분 드실 때 4,000원이잖아요. 이웃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출고 가격에서 세금을 또 올린다. 소주를 가격을 예를 들어서 얼마? 에? 여러분 시장에서 4,000원 먹는 것을 한 10,000원으로 올리면은 세금 또 한 6,000원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올리면요, 어떻게 돼요? 소비량은 또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우리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술, 담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생산 과정에서는 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인데,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내용이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에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석탄 공장, 화학 공장, 우리가 염탄 공장, 목재 공장 이렇게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이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죠. 그래서 28회 시험은 이걸 출제했죠. 우리는 부익, 외부 효과는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증가인데 시험에는 감소로 28회 시험에는 또 출제를 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죠. 자, 석탄 공장, 화학 공장, 목재 공장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자, 또 우리 보시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우리가 수요 곡선과 이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주어졌죠. 자, 또 이게 균형이 나오겠죠. 균형. 자, 균형. 생산량이죠. 생산 과정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공급을 하면은 우리 사적인 비용에다가 뭐 외부 비용을 더 더해준 사회적 비용은 더 올라가죠. 그래서 각 생산량 수준에서 외부 비용만큼 이 외부 비용만큼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사회적, 이 수직거리는 외부 비용을 나타내고 이 사회적 비용입니다. 자, 외부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사회적 비용 하에서 사회적 비용 하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이 시장에서 기업은 이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균형 생산량은 더 많아요. 자, 이만큼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 뭐죠? 과다. 더 많이 생산한다. 과다. 예? 사회적으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 생산량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이 세금을 또 부과하죠. 여러분 공해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또는 환경오염 배출에 따르는 오염 배출 부담금을 또 부과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세금을 부과를 한다. 부의 외부 효과일 때는 자,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또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또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학교, 대학병원, 공원 조성하는 건 오케이다. 이것을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요. 우리는 핀피 현상이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을 발생시키고 부의 외부 효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위험 시설, 혐오 시설, 공해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라고 하죠. 그래서 NIMBY라고 합니다. NIMBY 형상을 우리가 NIMBY 형상을 또 발생시킨다. 이 지역 이기주의 이 관련해서도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193페이지 그림 보면요. 자, 이런 목재 공장에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목재 가격은 상승하고 목재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의 원자재가 목재죠. 목재 가격이 상승하면 또 주택의 이 원자재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생산비가 상승합니다. 주택의 생산비가 상승하면 주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감소한다는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의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4페이지에 또 이 표 요 그 관련해서 표가 또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자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죠. 자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 해결책, 이 해결 이 방안이 있는데 자 우선은 이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합병이라든지 코주 정리가 나오는데 자, 이 코주 정리죠. 이 코주 정리는 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하는데, 거래비용은 제로라고 보죠.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로라고 본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이 재산권을 부여한다. 이 재산권을 부여합니다.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에 부과하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부여하던 관계없습니다.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죠. 이 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의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코즈 정리라고 하죠. 사적인 해결 방안이죠. 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자, 이 정부가 이 개입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이 시장적 접근을 통한, 시장적 접근을 통한 간접 규제가 있고, 이 정부가 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있죠. 그럼 간접 규제는요,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간접 규제고, 직접 규제는 정부가 직접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 핵 폐기물질이나 이 독금 물질을 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성분이 없는 무연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죠. 의무화.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에 따르는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소음 등의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것은 직접 규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96페이지 보시면은 공공재란 용어가 나오죠. 자, 공공재.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자, 16회 시험에 처음 우리 공공재 관련해서 우리 과뭐 나오고, 이제 공공재 자체를 물은 문제가 19회 시험, 22회 시험, 그리고 30회 시험 공공재 자체로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공공재는 뭐와 반대되는 얘기죠? 사적 재화죠. 자, 이 사적, 우리가 재화와 반대되는데, 사적인 재화는 우리가 소비에 있어서 우리는 소비하는데 경합이 나타날 수 있고, 본인이 소비하는데 다른 사람 소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사적 재화의 중요한 특성인데, 그럼 공공재는 이 특성을 갖춰야 돼. 공공재는 이 특성, 두 가지 특성을 갖출 때 우리는 공공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요즘 목요일 우리 밤 10시 30분에 하는 미스트롯2가 있어요. 시청률이 상당히 1등이죠, 요즘에. 그러면은 본인이 미스트롯2라는 TV를 시청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익을 얻는다고 다른 사람 이익이 감소하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도 그 TV를 시청함으로써 똑같은 만족,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소비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TV를 시청을 하는데 공동으로 뭐 한다? 소비를 한다는 거죠. 공동 소비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국방 같은 건데 본인이 우리 소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다른 사람도 그 국방에 대한 재화를 소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배제. 예? 비배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비배제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국방에 대해서 여러분 비용을 지불하든 지불하지 않든 그 국방, 여러분 보호해주는 국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국방이라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짜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무이승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이득, 우리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에 있어서의 지불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무임승차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공공재의 이 특성,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가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맡기면, 자, 시장에 공공재의 생산을 맡긴다. 자, 이 시장에 공공재의 생산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돼? 대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공공재가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밖으로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실된 선호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로 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사회에서 필요로 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죠. 시험에 뭐 우리 19회 시험은 과다로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또 16회 시험에 또 과다로 한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과다가 아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 공공재인데,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공원 등의 공공재는 주변의 쾌적성을 높여서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이 외부 효과와 똑같은 우리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 두시고, 그래서 공공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정부에서의 세금이나 또는 공공기금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박물관처럼 우리 외국 가면 민간이 박물관을 지어서 전시하는 경우도 많죠. 박물관처럼 민간이 그러한 공공재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198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그 공공재 박스 안에 1번과 3번 짐은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잠시 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지역 지구재 관련된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